가운데 공을 때려서 중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2루 주자 3루, 3루에서 정지. 방망이 맞고 볼이 튀었어요. 홈런 들어왔습니다. 박헌도의 방망이가 2루 타를 만들어냅니다. 자 보세요. 여기서 안타가 됐죠. 짧은 타구였기 때문에 황재균이 3루에서 정지를 했어요. 던졌는데 지금 박헌도의 방망이 맞고 뒤로 튀었어요. 야, 뭐 어제 오늘 정말 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군요.